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눈쟁이에요. 오늘은 2020년형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제품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애플 기기 리뷰를 올렸던 게 아이폰,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 뭐 애플워치 이 정도 올렸었는데 맥북이나 아이패드 프로를 안 사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리뷰는 안 올렸었지만 아이패드 프로 10.5인치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리뷰를 안 올렸었고, 제가 이 11인치 아이패드 프로는 구매를 안 했었는데, 왜안 했었냐면, 제가 솔직히 이 아이패드 프로를 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림도 그리고, 막 멀티태스킹 작업도 많이 하고, 막 이런 진짜 다용도로 사용을 안 하고, 대부분 뭐 넷플릭스 보거나, 왓챠 보거나, 유튜브 보거나, 컨텐츠 소비용으로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 10.5인치 아이패드 프로랑 11인치 아이패드 프로랑 디스플레이가 조금 바뀌긴 했지만, 뭐 핵심적인 120Hz라든지 기타 HDR 이런 지원하는 것들은 다 동의를 했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선 차이가 거의 없었고, 사운드 부분도 똑같이 쿼드 채널 스피커를 지원을 했기 때문에 물론 품질 차이는 있겠지만 굳이 새로 구매할 만한 가치는 못 느꼈어요. 근데 그러면 이번 아이패드 프로가 이전 세대에 비해서 크게 바뀐 게 없다고 하는데 왜 바꿨냐? 요 아이패드 프로가 터치가 거의 맛이 갔어요. 그렇다고 터치가 아예 안 되는 수준은 아닌데, 스크롤 같이 이렇게 터치를 길게 눌러야 되는 이런 것들이 중간에 가다가 터치가 계속 끊겨요. 그래서 실사용할 때 굉장히 불편했어요. 근데 제가 이 아이패드 프로는 애플케어 플러스를 가입을 안 해놔서가지고 계속 사용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출시를 해서 구매를 한 거예요. 뭐 그거 말고도 다른 기능들 때문에 구매를 한게 있는데, 그거는 제품을 까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겉박스부터 확실히 느낌이 있어요. 여기에 좌우 날개를 이렇게 하면 딱 올라오고. 우리나라는 보통 박스 포장 같은 거할때 뽁뽁이 같은 거 많이 쓰는데, 여기는 지금 그런 거 없이 종이만 이용해서 딱 제품의 손상이 없게 이렇게 만든 거잘 만든 거 같아요. 물론 이제 전용이기 때문에 할수 있었던 거겠지만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128기가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2세대 와이파이 셀룰러. 일단 뭐 기본 박스 포장은 크게 다른 건 없어 보이니까 뜯어봅시다. 여기에 손잡이 잡고 이렇게. 이쪽 부분이 약간 운다? 그 일체감이 있지가 않고 밑에랑 위쪽이랑 종이가 떨어져 있어요. 보이죠? 좀 별론데? 아이폰 박스는 안 이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아이패드 프로가 있어요. 이렇게 드시면 오! 와, 이런 느낌이구나. 일단 구성품, 아 귀여운데요? 카메라 때문에 아이 모양 있는 거 너무 귀여운데? 아무튼 일단 구성품은 별로 볼거 없죠. 설명서랑 뭐 스티커 있는데, 솔직히 뭐 스티커 쓸 일도 없는데 계속 왜 넣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충전기, 케이블, 끝. 이어폰은 안 들어 있어요. 충전기는 5V 3A, 9V 2A, 그러니까 18W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충전기가 들어있는 거고요. 아이패드 프로가 30W 고속 충전을 지원을 하죠. 뭐 근데 충전기는 아이폰 11 프로도 그렇지만 그냥 18W를 넣어줘요. 30W 충전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이, 생각보다 얇네요? 이 옆이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뭔가 엄청 두꺼운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네요. 엄청 얇네요. 저는 전세대 아이패드 프로를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버튼 구성부터 보고 가도록 할게요. 여기 위에 전원 버튼이 있고, 볼륨 버튼은 우측 상단에 이렇게 있고요. 오, 평평하게 되어 있어서 마음에 드네. 그리고 이거는 애플 펜슬 붙이는 데인가? 그런 거 같고, 유심 꽂는 데가 여기 있고요. 위치가 똑같아요. 그리고 스피커도 이렇게 위에 두 개, 여기 아래에 두개 해서 쿼드 스피커 아주 좋아요. 그리고 요거는 마이크겠죠? 그리고 USB-C 타입 포트가 있습니다. 11인치 아이패드 프로로 오면서 가장 크게 바뀐 거는 포트가 USB-C 타입으로 바뀐 거였죠. 제가 사용하고 있던 거는 네, 라이트닝이었어요.
아, 이렇게 보니까 근데 베젤이 엄청 넓어 보이는 것 같긴 한데 패드류는 베젤이 있어야 돼요. 베젤이 없으면 이렇게 잡을 때마다 계속 터치가 될 거기 때문에 있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메인폰을 요 아이폰 11 프로에서 갤럭시 S20 울트라로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잡고 휴대폰을 사용을 하면 여기랑 여기에 계속 터치가 돼요. 이게 유튜브 볼 때 진짜 거슬리는데 유튜브를 보아요? 그러면 밑에 이렇게 영상이 뜨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막 사용을 하다가 터치가 돼서 다른 영상으로 계속 넘어가요. 그것 때문에 진짜 너무 불편한데 일단은 120Hz 주사율 때문에 계속 쓰고 있긴 한데 좋긴 합니다. 예, 아무튼 페이스 아이디 이게 또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프로 쓰는 핵심적인 기능이죠.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 페이스 아이디에 들어가는 센서들 때문에 노치가 생겼죠. 근데 아이패드 프로는 애초에 테두리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쪽 부위에 다 박아 넣어도 이 티가 안 나게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디스플레이는 120Hz 똑같죠? 부들부들해요. 그러고 보니까 키보드가 좀 다르네요. 보세요, 키보드가 다르죠? 이게 전전세대라고 차별하는가 보네. 이건 뭐야? 탭이구나. 그리고 한영이 여기 있네요. 이것도 다르네. 한영이 두 개가 있네. 그리고 아이콘들 정렬 자체가 기존에 쓰던 아이패드 프로는 이게 전부 중앙으로 정렬이 돼 있는데 이 친구들은 그쪽에 맞게 정렬이 돼 있어요. 여기는 왼쪽 정렬, 여기는 오른쪽 정렬. 배치를 좀 적응을 하긴 해야겠네요. 여튼 뭐 그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모델은 램이 6기가입니다. 기존의 아이패드 프로 모델들은 램이 4기가가 탑재가 됐었고 1테라 용량 모델만 6기가 램이 탑재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차별을 뒀었는데 이제 전체 라인업을 다 6기가를 넣어주긴 했다. 그리고 요거 용량이 128기가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용량이 64기가에서 128기가로 바뀌었다. 64기가에서 128기가로 바뀌어가지고 가격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뭐 용량 오른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만족을 해요. 그거 말고 바뀐 거 프로세서 기존의 A12X 바이오닉에서 A12G 바이오닉으로 바뀌었죠. 지금 기펜치 돌렸을 때는 싱글코어 점수가 1124점 그리고 멀티코어 점수가 4386점이 나왔어요. 당연히 A13 사용하는 아이폰 11 이쪽 기기들보다는 싱글코어 점수가 딸리고요. 아이패드 프로 전세대 A12X 사용한 거하고는 약간 그냥 오차범위 내 수준으로 살짝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멀티코어 점수는 제게 전세대보다 낮게 나왔네요. 그럴 수 있어요. 벤치마크는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근데 기분은 좀 나쁘네요. 그러면 이제 GPU, 그러니까 글카 점수 한번 봅시다. 메탈 점수는 9692점이 나왔어요. 전세대 아이패드 프로는 9146점이죠. 지금 전작에 비해서는 한 6% 정도 높게 나왔는데 다른 벤치들에서는 한 9%에서 10% 정도 조금 더 높다고 해요. 근데 이게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원래 들어가는 칩은 똑같은데 A12X는 1코어가 비활성화가 돼 있어가지고 점수가 낮은 거고 A12G는 그 코어들을 전부 다 사용을 해서 점수가 그만큼 더 높은 거라고 확실한 건 아니고 그런 얘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능은 전작에 비해서 크게 뭐 달라진 건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말고 여기서 바뀐 핵심이 뭐예요? 이거죠. 카메라. 와, 영롱해요. 근데 아이폰 11 프로의 인덕션하고는 조금 다르긴 해요. 아이폰은 통짜 유리로 돼 있는데 여기는 뒷판이 알루미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알루미늄으로 들어가고 이쪽 안쪽 부분만 여기가 유리로 돼 있네요. 그래서 아이패드 프로 쪽이 훨씬 더 고급진 느낌이에요. 그리고 카툭티도 아이폰은 카툭툭툭티잖아요. 근데 여기는 카툭툭하고 여기서 한 번 더 튀어나온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는 요거를 좀 일자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가 일자로 안 된 건 좀 아쉬워요. 왜냐면 이 아이폰 쓸 때도 카툭 된 부분은 괜찮은데 거기서 툭 하고 툭 된 여기 2단 여 부분에 먼지가 엄청 껴요. 근데 이 먼지가 이런 안경 닦기로 그냥 이렇게 닦으면 안 닦여요. 진짜 막 하려면 이쑤시개나 진짜 면봉 같은 걸로 하든지 아니면 손톱 이렇게 넣어가지고 막 해야 겨우겨우 되는 수준이라서 좀 더럽거든요. 그래도 좀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좀 그렇긴 하다는 거. 그리고 보시면 카메라가 3개가 아니에요. 카메라는 기존에서 초광각이 하나 더 추가가 된 거고요.
여기 라이다 센서라고 센서가 하나 더 추가가 됐어요. 여기 빛을 이용해 가지고 거리 측정을 하는 그런 센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센서가 제가 이 아이패드 프로를 새로 사게 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제가 아이패드 프로를 쓸 때 여기 있는 이 측정 앱이라는 거를 엄청 자주 썼어요. 근데 이게 이 센서 때문에 엄청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거리 1.15m. 오! 뭔가 느낌이 엄청 다른데요? 오! 거의 정확한데? 지금 왜 제가 이걸 좋다고 느끼냐면 기존의 아이패드 프로는 이걸 켜도 바로 못 써요. 이렇게 아이패드를 계속 움직여서 스캔을 한번 떠야 돼요. 주변 공간을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공간에 스캔을 한번 떠야 그때부터 가능해요. 그리고 아까하고 좀 느낌이 다르죠? 막 찝어주는 게 없죠? 그 모서리 같은 거 막 안 찝어주죠? 그리고 이렇게 스캔한 것도 막 이렇게 위치 바꾸다 보면 이런 게 막 벗어나요. 책상에 찍어놨다고 생각을 했는데 책상에 안 찍혀있죠? 이거 점들도 막 계속 스캔하다 보면 위치가 조금씩 조금씩 계속 움직여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다가도 조금 위치를 바꾸면 계속 스캔을 또 해야 돼요. 공간 스캔을. 근데 이 친구는 그런 스캔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필요 없고 스캔도 엄청나게 정확히 잘 되는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사용을 해보고 알려드릴 텐데 일단 지금 잠깐 사용했을 때는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뭐 이 측정앱 말고도 AR 기능 같은 거에도 막 사용을 하던데 솔직히 저는 거의 쓸 일이 없을 것 같고 전 측정앱 이거 하나만 해도 목적 달성인 것 같아요. 좋네요. 그리고 이 아이패드 프로를 산 마지막 이유는 와이파이 6 지원이에요. 이 전세대 아이패드 프로도 그렇고 제가 사용하던 아이패드 프로도 그렇고 와이파이 6를 지원을 안 했어요. 근데 저희 집에는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공유기계가 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기기들을 사용을 좀 못해가지고 조금 그렇긴 했어요. 물론 실사용해서 체감하기는 조금 많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있으면 쓸 수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확실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얘를 산 거예요. 그거 말고 핵심만 보자. 사운드 어느 정도 좋아졌는지 봅시다. Slow motion crew. 와, 사운드가 완전 다르네요. 와, 너무 좋은데? 그리고 사진 테스트를 하러 왔는데 후면 카메라에는 인물 사진이 안 되네요. 보세요. 지금 후면 카메라죠? 후면 카메라에서 인물 사진으로 돌리면 전면 카메라로 그냥 바뀌어요. 이 거리 파악을 해서 심도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다라는 좋은 센서를 박아놨으면 후면 카메라로 인물 사진을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안 넣었지?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아직 미완성이라고 생각해서 기능을 추가를 안 시켜놓은 걸까요? 아니면 추후에도 추가해줄 생각이 없는 걸까요? 이건 좀 그렇네요. 그리고 중요한 거 말 안 했는데 이거의 핵심이 뭡니까? 그 새로 발표한 매직 키보드죠. 그게 키보드도 달려있고 이 스탠드도 우리가 모니터 같은 거 쓰는 것처럼 이렇게 좀 더 높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데다가 마우스 커서 같은 거 쓸 수 있는 그 트랙패드도 달려있는 키보드인데 11인치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389,000원이고요 12.9인치 제품이 449,000원이에요 뭐 이거 출시는 5월달인가 된다고 하는데 솔직히 가격이 너무 비싸긴 해요. 왜? 아이패드 미니 5세대가 제일 싼 모델이 499,000원이에요 그러니까 12.9인치 모델의 키보드에다가 5만원만 더하면 아이패드 미니 5세대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죠? 하지만 저는 살 겁니다. 흑우가 되려면 승리한 흑우가 돼야죠. 저는 그걸 사서 승리할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펜슬도 새로 사야겠네요. 새로 살만한 이유가 있긴 있어요. 이게 펜슬이 휘어졌어요. 뭐하다 휘어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휘어졌습니다. 근데 이거 휘어져가지고 단점은 사라졌어요. 이 1세대 펜슬이 이게 동그래가지고 굴러가는 게 단점이었잖아요. 휘어져가지고 안 굴러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1세대 펜슬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휘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립도 좀 더 좋아요. 아무튼 2세대 펜슬도 사야 되는데 그것도 가격이 16만 5천원인가 하던데 사야죠? 에이. 그래서 오늘 아이패드 프로 언박싱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세요. 그러면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